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리더분들, 많은 부모님들, 그렇죠? 직원들이 동기부여돼 있고 아이들이 동기부여돼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공부하면 좋겠죠.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 드리면서 동기부여의 핵심은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이러한 일의 의미와 또는 그 안에서 재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것과 함께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왜 우리는 동기부여가 꺾여질까? 처음에 동기부여가 돼 있다가 확 꺾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의사, 경영학 박사,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저는요, 이제 HRD, HRM도 같이 전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론 속에 물론 사회과학자들이 굉장히 잘 짜여진 굉장히 좋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론이긴 하지만 그 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뭐 HRM, 경영학에서 인사조직 분야를 전공하기 전에 저는 이제 의사로서 이제 진료를 쭉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등학교에 가보면요. 예, 초등학교에 가보면 그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시키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들이 서로 손 들면서 질문하는 거 아시죠? 예, 애들은 그렇습니다. 그냥 막 엄청 동기부여돼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중학교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굉장히 처지기 시작합니다. 수업 시간에 보면 초등학교 그 수업하는 광경이랑은 너무 다르죠. 막 애들 졸리고 막 자고 몇 명만 겨우 수업 듣고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동기가 꺾일까요? 예.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업 교육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기업 교육에서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에너지를 좀 끌어올리고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힘을 낼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계속 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계층마다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신입사원 교육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대리, 과장 또는 이렇게 차장, 부장 이렇게 승진하면서 각 직급마다 또 교육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가게 되고 또 임원급도 교육 가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정말 신기한 게 가장 교육에 동기부여돼 있는 그룹이 어느 그룹일까요? 네. 어느 그룹일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다 아시다시피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들은요, 굉장히 그, 막 들어오자마자, 예, 막 그냥 열정에 불타서 대답도 굉장히 크게 하고 수업 태도도 좋고 굉장히 열심히 듣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어딜까요? 두 번째로 그 동기부여가 잘돼 있는 그룹. 예, 가장 위에 있는 임원들인 것 같아요. 예, 임원님들도 정말로, 예, 그때까지 올라오면서 정말 항상 본인 동기부여에서 시켰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요. 정말 아주 그냥 경청을 잘해주시는 분들이 또 임원들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수업 태도가 안 좋은 그룹은 어딜까요? 네. 바로 신입사원이 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하는 교육이 또 있어요.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리프레쉬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그 과정이 제일 힘듭니다. 네, 그 과정은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처음에 막 동기부여 돼갖고 열심히 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의욕이 축 떨어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축 처져서 오는데 교육 시간에도 처져 있고요. 예, 그런 분들을 이제 볼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바로 이렇게 동기부여 돼 있던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는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시면서 도대체 무엇이 동기를 꺾는 것일까? 예. 사실은 이 동기를 꺾는 것은, 동기부여를 하는 이론을 보면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관계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효능감. 뭐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의 세 가지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이건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많이 증명을 통,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또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건 맞아요.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 가장 기본 관계성, 뭐 자율성, 또 자기 효능감 그런 것들이 가장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감정이 나빠지면, 예, 결론적으로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관계성도, 그렇죠.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자율성도 흐트러지면 감정이 나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자기 효능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론적으로 내가 내 감정 또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의 감정이 좋을수록 동기부여된 직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조직의 감정이 나빠지면 당연히, 예, 당연히 점점점점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예, 그런 직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와 에너지는 조직원들의, 예, 감정을 굉장히 좌우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할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라고 봅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예. 도서관 갈때 어떤 날은 공부 잘 되고 어떤 날은 공부 안 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기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날은 공부도 잘 돼요. 근데 뭐안 좋은 일이 있고 좀 자꾸 걱정되는 일이 있고 불안한 일이 있고 좀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고요. 공부하고 싶어지지도 않죠. 의욕이 떨어지죠. 바로 내 감정은 바로 나의 의욕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일이든 공부든 뭐든지 나의 감정 조절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와 개인적으로는 감정 조절이 먼저고요. 조직 차원에서 보면 조직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동기부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정이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틀리지 않는 정말 누구한테든 통하는 진리인 것 같고요. 이제부터 많은 리더분들 또 많은 부모님들 가정 내에 좋은 감정, 조직 내에 좋은 감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신다면 훨씬 더 동기부여된 사람들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조직 감정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연구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